인간이 처음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때를 구석기 시대라고 해요. 돌로 만든 도구인 석기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지요. 석기 시대는 돌을 다듬는 방법에 따라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뉘어요. 우리나라는 약 7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였어요. 100년이란 시간도 까마득한데 70만 년 전이라니 얼마나 오랜 옛날일까요? 상상도 잘 안 가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살았어요.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했지요. 나무와 풀로 간단히 막집을 짓기도 했지만 주로 동굴이나 큰 바위 아래 무리 지어 살았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살기도 했지요. 고기와 함께 먹을 과일을 좀 따가자. 히히, 엄마, 난 지금부터 먹을래요. 에구머니, 뱀이잖아. 얘야, 어서 피하자. 한꺼번에 공격! 공격! 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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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휴,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빨리 도망치는 거야? 역시 내 손은 빨라. 인서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순백 찌르기를 써야지. 빨리 뗀석기를 만들어서 저도 멧돼지를 잡을 거예요. 녀석, 손놀림이 제법인걸.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뗀석기였어요. 뗀석기는 돌을 떼어내어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도 다양했지요. 먼저 큰 돌에 작은 돌을 내리쳐서 떼어내는 방법, 양손에 돌을 쥐고 부딪혀서 떼어내는 방법, 단단한 동물뼈나 뿔을 대고 다른 돌로 내리쳐서 떼어내는 방법, 날카로운 도구로 눌러서 힘주어 떼어내는 방법 등이 있었답니다. 얘야, 주먹도끼를 정말 잘 만들었구나. 가죽이 아주 잘 벗겨지는걸. 아빠가 동물 가죽을 잘 다루셔서 그런 거예요. 뗀석기로는 고기를 자르거나 짐승 털과 가죽을 분리하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내기도 했어요. 또 옷을 만들기 위해 가죽을 손질하기도 했지요. 뾰족하게 다듬어서 짐승을 사냥하거나 가죽에 구멍을 뚫기도 했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크게 달라졌어요. 음식을 익혀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추위도 견딜 수 있었지요. 또 불을 지피면 사나운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해서 몸을 보호할 수도 있었어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많이 먹으렴. 아주 많이 잡아왔단다. 맛있겠다. 생선을 불에 구우니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사냥을 하고 불을 피워 추위나 맹수로부터 몸을 지켰어요. 자연에 어울려 살았던 구석기 시대에 이어 어떤 시대가 시작됐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럼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해요.